노동당국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한국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보이콧 등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합니다. 윤혜용 기자입니다.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당내 방송장악 저지 투쟁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한국당은 비상계엄화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 공작이라며 강력한 대정권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홍준표 대표는 부당노동 행위 정도의 이유로 MBC 사장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런 언론 탄압 사태는 사상 유례없는 작태라고 규탄했습니다. 한국당은 오늘 홍 대표가 주재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투쟁 방법을 논의합니다.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문제도 저희가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한국당은 오는 6일로 예정된 홍 대표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만찬 회동을 전격 취소하고 같은 날 이낙연 총리 주재 청문위원 만찬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 또 검찰청과 고용노동부,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항의 방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장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윤혜영입니다.